제로 신랑 윤승수 분과 신부 김정아 양의 결혼식이 곧 진행될 텐데요. 네, 우리 밖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네, 속히 식장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두 주인공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경건한 예식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잠시 무음모드 또는 진동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신랑님과 오래전부터 좋은 연애를 해서 이렇게 한 걸음의 축복드리러 오늘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에 사회를 맡은 뮤지컬 배우겸 가수 조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우리 신랑 윤승수 분과 신부 김정아 양의 또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좀 특별하게 뮤지컬 예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식이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로 오늘 예식 함께 빛내 주실 거죠? 네. 아,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빛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고 오늘 예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의 화려한 문을 여는 저희 GMS 컴퍼니 뮤지컬 팀의 오프닝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켜질 축복의 축복은 두 사람의 앞날을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모두 뒤쪽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윤승수 군이 입장할 때 여러분 가장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멋진 주인공 신랑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입장! 네, 여러분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늠름하게 신랑을 여유롭게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부의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뒤쪽을 한번 더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김정아 양이 입장할 때 이번엔 더욱더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사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승수의 최애 측근으로서 신부님, 양친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특별한 종마 모임 만큼 정말 진심이 담긴 네, 치킨을 갖다가 뱀볼 가서 놀리고 진심을 담아서 축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축사자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동에서 특별한 날 또 축가의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축가는요, 오프닝 문을 멋지게 열어준 저희 JBG 컴퍼니 뮤지컬 팀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축가는요, 오늘 두 분이 직접 선곡해 주신 곡인데요. 얼마 전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종석 배우님이 불러서 더욱더 이슈가 됐던 아로마라는 곡을 저희 배우들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축하 무대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노래 중간에 어떤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다섯 번 들어주신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번 축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번 두 주인공께서 축복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통과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천천히 신부 측 부모님에게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봉사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랑 신부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 잠시만 더 일어나 주셔서 따뜻하게 품과 함께 덕담해 주고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로써 함께 우리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 부모님 앞에 섰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품과 함께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눈시울이 많이 불거지셨네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건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식을 아름답게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평평상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뒤에 서 계시는 하객 여러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또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죠. 행진의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뮤지컬 예식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배우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우리 신랑 신부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래 중간에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때 그때 가장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오늘 예식 끝까지 함께 빛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윤승수 군과 신부